지금 배울 거예요. 오늘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은 좀 여성스럽게, 네. 골반을 오른쪽, 왼쪽, 오, 왼, 오. 세 번 할 거예요. 손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할 거예요. 이때 약간 탁 멈추는 듯한 느낌으로 끊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모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다리를 이렇게 인으로 놔두세요. 손은 오른손 앞에.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언니도 클럽 가시나요? 가끔 한 번씩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유행하는 춤들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냥 놀러 가는 건 아니고 어떤 춤이 유행인지 보러 가요. 이렇게 인 했다가 하나, 둘, 셋, 넷 할 때 손을 하나, 둘, 네 하면서 넘길 거예요. 둘, 인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또 반대 하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발이 어려워요. 앞꿈치끼리 살짝 들어서 그냥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면 돼요. 그럼 무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하세요. 다리 아프니까.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따로는 되는데. 네, 같이 해야 되는데. 웃기다고요? 어떻게 하시길래? 그 다음 스텝은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까, 가고. 아주 빠르게. 원, 투, 두 번. 원, 투, 두 빠르죠? 한 번 더. 가고, 가고, 갈까,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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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가고. 거기서 손은 어떻게 하냐면 팔꿈치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하나, 둘, 두 번. 반대, 둘, 두 번 하면 돼요. 이거를 천천히 다리랑 같이 하나, 둘, 두 번. 하나, 둘, 두. 이거를 음악에 한번 맞춰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설명을 진짜 잘하세요. 아이, 좋아라. 설명 잘한다는 얘기가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네, 네. 자, 무릎 구부리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흠은 배웠어요. 네, 좋아요. 네 번째 동작 마지막. 이거는 여성분들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아. 골반 돌리는 거라서 골반을 돌려봅시다. 자정 없이 다리를 모은 상태로 오른쪽에서 앞으로 왼쪽 뒤로 뺄 거예요. 골반 보면 오른쪽 앞에 왼쪽 뒤로 해서 이렇게 서클을 그릴 거예요. 갈 때 원, 투, 쓰리, 포예요. 골반만 돌려야 되는데 몸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골반만. 근데 좀 빨라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할 건데 손은 원, 투, 쓰리, 포, 위로 파이, 식, 세븐, 에잇 할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이거 왕관이에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이게. 빨리 돌릴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이에요.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A. 아 이거 뿔! 뿔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저는 왕관이라고 생각했는데 4번이 젤로 잘 되네요. 오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데 다리 모으고 골반 돌리는 게 원래 쉽진 않거든요.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해볼게요. 5, 6, 7, 8. 가르쳐 드렸는데 이것도 뭐 틱톡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온나나나 이거 부른 사람 있잖아요. 그분한테 DM 왔더라고. 영어로 해주면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보겠는데 그냥 모르는 단어들이 꼬부란 글씨가 브라질 말인가 봐요. 못 알아들어가 그냥 답신 못했습니다. 아 번역기를 돌렸는데 말이 이상해요. 세븐 노래 그때 한번 춤춘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DJ 세븐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랑 같이 공연하고 싶다고 DM이 온 거예요. 오케이 했죠. 거기 가서 춤췄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인스타에도 올라가 있고 사진 있잖아요. 그 등 보이는 거 그거 클럽에서 그때 공연할 때 찍힌 거 그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메인 사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종종 와요 가수들한테. 피드에 올린 거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제가 안무한 거 여러분. 밤에 공연이었습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